제가 기도만 하면 불을 받고 기도하니까 또 막 영안 열려서 한상을 보게 되고 또 막 기도를 계속 하는데 어느 날 어떤 분에 대해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막 예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나 저는 막 그렇게 기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구한 걸 모르겠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을 어떤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열리더니 그분에 대한 예언이요 제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또 감동해서 전화를 해가지고요. 아 목사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환상이 열려가지고요. 목사님 제가요 이렇게 이제 목사님에 대한 예언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전화로 막 예언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수원에 한 30명 되는 20명, 30명 성도들이 있었는데 한 30명 되는 성도들을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교회로 다 저희 교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요, 처음으로 그런 성도들을 기도해주는 이 은사사역을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입소문이 나가지고 막 이제 환자들이 찾아오니까 아픈 사람들이 계속 입소문을 토고 막 이렇게 와요. 그러면서 폐암 말기 환자가 와서 기도받고 낳고, 막 자궁암 환자가 와서 기도받고 낳고, 막 암, 임파선암, 막 암이란 갑상선암 다 와서 기도를 받고, 막 병들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암들이 막 치료가 되고 막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사역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방언을 못 받으신 이제 분들이 있잖아요. 방언 못 받으신 분들을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주여 세 번 시키고 할렐루야를 시키면 바로 방언이 터져가지고 방언 사역이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국에서요 저희 교회 와서 집회 때 방언 받고 가신 분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고 제가 7월 달에 20일 철야 기도할 때도 어떤 염창도에 사시는 집사님 부부가 전화가 와서 사모님 좀 뵙고 싶어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만났더니 저희 남편은 오랫동안 신앙을 생활을 했는데 아직 방언도 못 받아가지고 사모님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잘 못해요. 그래서 또 내주의 보혈은 여기 전도사님이 내주의 보혈을 잘 부르시더라고. 내주의 보혈은 저는 방언 사역할 때마다 내주의 보혈을 이번에도 그분하고 내주의 보혈을 한 다섯 번을 부른 것 같아요. 세 번에서 다섯 번을 내주의 보혈은 불러요. 내주의 보혈은 부르고 집사님 크게 주여 세 번 하시고 할렐루야 하세요. 제가 안수기도 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방언이 막 터졌어요. 방언이 터져가지고 이제 막 방언을 받고 또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고 또 한 분이 중풍병 환자가 이번에 찾아오셨는데 이제 시어머님이 모셔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두 분이 이렇게 딸을 며느리죠. 이렇게 중풍 환자를 모시고 왔는데 잘 못 걸어요. 이제 힘들게 걸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분은 지금 치유 기도가 먼저가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 물어보니까 믿음이 막 없어요, 믿음이. 근데 부모님, 엄마 때문에 억지로 교회를 지금 나가는, 이제 중풍에 걸리는 거 억지로 교회를 따라 나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시간 동안요, 처음 본 분을 두 시간 동안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아까 그 얘기 하시잖아. 십자가, 복음, 예수의 피. 이 얘기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막 두 시간 동안 이제 전했어요. 전하고 나서 먼저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주여 삼창하고 또 이제 방언 사역을 해서 이분이 또 방언을 받았는데 보통 남자분들은 좀 안 울면서 방언을 받기도 하는데 여자분들은 막 울면서 받아요. 막 울면서 눈물이 나면서 막 이렇게 방언이 이제 터져가지고 이분이 기도에 이제 이렇게 기도의 힘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 제가 3일을 매일 이제 기도를 해드리니까 하나님이 손에 이렇게 한쪽으로 와가지고 손에 이 힘이 안 들어가는데 손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사모님 우리 딸이 내가 손을 잡으면 힘이 하나도 없는데 어젯밤에 딸의 손을 잡았더니 엄마 손을 꽉 잡더라는 거예요. 야, 너 손에 힘이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또 막 기도해드리고 발도 막 한 발 뛸 때 너무 무거웠는데 또 이렇게 발이 가볍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또 치료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요즘에 7월 20일 이제 작정 기도를 하고도 뭐 20일 뿐이 아니라 계속 기도를 하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주신 그 기름 부으심이 사실은 요즘에 신유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유로. 그래서 어젯밤에 토요일 밤에 성전에서 밤에 철야 기도를 하는데 성전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요. 이 팔에 전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뭔가 아주 찌릿한 그 전기가요. 이 팔에 여기에 전기가 찌릿하면서 전기가 진짜 이 팔 안에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가 그냥 찌릿하면서 들어오면서 이 손이 지금 손이 이렇게 그냥 하얗잖아요. 손이 벌게 지면서 막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지금
요즘 지금 현재 나에게 하나님이 신유의 기름을 부어주시는구나. 신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에 이제 우리가 12월부터 예배당에 들어가면 이제 집회를 하고, 사실 목사님이 이렇게 지성전 세우실지 모르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랑 남편 목사님이랑 늘 대화하면서 이제 우리 성전 세우면 이제 박영웅 목사님 모셔서 부흥회도 하고 집회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주회를 하자고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지성전을 막 세우게 되면서 또 이런 만남을 이렇게 이제 미리 이렇게 이제 갖게 되는 이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주셨어요.